3월 셋째 주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의 비상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보다 1조 1,917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경기도의 3월 추경은 2010년 이후 10년 만인데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 취약계층 등에 쓰기로 했습니다. 특히 경기도 자체 사업으로 극저신용자 소액대출 1,000억 원, 취약계층 긴급 지원에 5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성남 은혜예관교회와 분당 재생병원에서 집단 감염 소식이 들려와 긴장이 한층 고조됐습니다. 경기도는 방역 전선을 허무는 종교 시설과 일부 다중 이용업소에 7가지 수칙을 지키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초강수 대책을 꺼내들었는데요.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키지 않은 137개 교회에 대해 집회 제한 명령을 내렸고요. PC방과 노래방, 클럽 등 3개 업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감염 위험이 큰 곳으로 봐 영업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편 요양원 등 감염병에 취약한 의료 거주시설에 대한 예방적 격리는 오는 29일까지 2주 더 연장합니다. 코로나19 경제 충격의 해결책으로 이른바 재난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뜨거워졌습니다. 시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커지자 이를 보전할 방안으로 재난기본소득이 여기저기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이죠.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달라고 공신 요청을 했습니다. 기본소득은 민선 3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 중 하나라 경기도민분들은 이 개념에 대해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즘 화두인 재난기본소득은 어떤 형태로 전개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퇴원을 앞둔 경증 환자를 받아 치료하는 경기도형 생활치료센터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처음입니다. 용인 하나생명연수원을 치료시설로 이용하고요. 규모는 160실입니다. 전담 의료기관은 분당 서울대병원이 맡았습니다. 공무원과 체납자들과의 숨바꼭질 뿌리가 깊습니다. 경기도가 최근 3개월간 도내 새마을금고, 신협 등 이른바 제2금융권에 넣어둔 체납자들의 금융자산을 찾기 위해 조사를 벌였는데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3,792명이 보유한 120억 원 상당의 출자금과 예적금을 찾아냈습니다. 압류 조치했고요. 납부 동료 후에도 미납할 경우엔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심을 진행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